오늘 식사는요, 그 귀리 자색 고구마 밥에 냉이나물에다가 또이 갈치 구이에다가 버터구이에다가 이 김치 된장김치에다가 닭토마토 고구마 조림이에요, 찜이에요. 굴소스를 넣고 참치 액젓, 간장 식초 넣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이거는 식초가 좀 들어가면은, 굴소스와 식초가 좀 들어가면. 그래서 튀긴 것보다 칼로리가 더 적고, 또이 닭이나 오리 찜을 자주 해 먹는데, 이런 조류는 일반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이 좀 덜하고 혈관질환이 훨씬 더 오리하고 닭이 유리해요. 그래서 항시 오리하고 닭을 많이 비축해요, 집에다가.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해먹는데, 튀김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찜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좀더 낮고 살이 덜 찌죠. 이렇게 조류가, 육식을 단백질 보충을 조류라든지 또는 생선과 또 이런 우유 유제품이나 또는 치즈 같은 거 이런 걸로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훨씬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노인들한테도 좋은 식사죠.